최근 국무총리는 새로 시행되는 계약금 신청조건자와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 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 수비투자 등 산업활동의 3대 지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인데 정부는 3분기 경기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매물고시는 올해 건설물조사 72명이 오늘 추가로 귀국했습니다. 이 중 31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됐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부 장기 출입 외국인을 출국하고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재입국하는 외국인을 입국 심사할 때 실거주지 확인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의 정한달. 하겠고요. 내일도 깊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 내륙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날 걸로 예상됩니다. 내륙 곳곳에 다른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5에서 60mm 정도의 강한 소나기 예상되니까 돌발적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서울, 경기, 강원도를 시작으로 해서 낮에 중부와 전북, 경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20에서 60mm, 서울도 그 밖의 지방 5에서 40mm 비가 예상되는데 특히 중부지방에 대해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남부와 제주, 동해안 쪽에 발효 중이고요. 오늘 덥겠습니다. 서울 2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0도, 습도는 65%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 날씨가 교통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고승희입니다.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가 처리가 평소보다 이동 진행될 많은 편이고요. 여러 고발 상황들도 잦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마무리가 됐지만 여파를 남아도 되고요.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 서두산 방향으로도 서두산 낙동교 2차로에서 하늘차 물려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가 워낙 크다 보니까 1시간 넘게 처리가 되고 있고 부근으로 3km 정체입니다. 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대룡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의 주의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서울 시내에서도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를 조금 못해 3차로에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한남대교 쪽으로 복제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회담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인할 곳은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가 이렇게 대한민국 전쟁시를 말한 나서 만든 용파가 강화되고 남북 정상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북한이